안녕하세요. 사야초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큰 밤나무에서 밤꽃들이 아주 만발하게 피우고 있습니다. 저 자세히 보겠습니다. 바로 밤꽃의 모습입니다. 남자의 정액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밤꽃은 한방에서는 율화라고 하고 또 열리는 밤은 율자라고 하죠. 이렇게 밤꽃이 필때이 밤꽃을 채취해서 밤꽃, 차로에서 먹기도 하고 효소, 식초 또 당금수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. 이 밤꽃은 5월에는 아카시아, 6월에는 밤꽃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밤꽃은 페놀,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항균 물질이 아카시아보다도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. 밤꽃의 모습입니다. 이 밤꽃을 차로에서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1일 4 내지 8g씩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고 또 가루 분말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당금수를 담을 때는 깨끗이 씻어서 하루 이틀 정도 말려가지고 용기에 2분의 1쯤 넣고 당금주를 가득 채웁니다. 해서 3 내지 6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한 잔씩 드시면 불면증이나 우울증, 또 정신적인 안정 등 숙면 효과가 탁월하니 좋습니다. 또한 위, 대장, 성인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장병, 기침, 감기, 또 소화기, 호흡기 질환에 좋은 효과가 있고 위암균을 억제하고 부조물 치료합니다. 밤꽃이었습니다. 그럼 사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